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JP신한이 콘트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죠. 아주 낮은 가격대에서 이런저런 뭐 찌라시도 날리고 주가도 계속 올렸다 내렸다 흔들어대고 심리를 흔들면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티온 4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예정입니다. 실적에 대한 이런 잠깐 이 일시적인 현상 부분은 이제 4분기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자, 지금 상승의 초입기에 털려나가는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 흔들어대고 좀 올려주고 흔들어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작업하면서 지금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리고 이제 공포감도 심어주죠. 어제도 그런 게 나왔죠. 무슨 뭐 상장 폐지, 분식회계 뭐 이러면서 전혀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겁을 좀 제대로 주기 위해서 그러고 있죠. 그러고 지금 JP하고 신화는 그런 그렇지 니까지 것들이 상장 폐지, 분식회계 이런 말에 니까지 것들이 들고 있는다고, 심리 관련다고 어디서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뭐 그렇게 우습게 볼 겁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생기고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런 이제 본능이 형성된 거는 뭐 몇만 년이 되죠. 몇만 년.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시장 뭐 생긴 지뭐 이제 한 100년 이렇게 되는데, 그뭐 똑같습니다. 똑같다.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이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 정말로 이제 투자를 좀 해보겠다고 한이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본능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뭐 항상 똑같습니다. 이 주식 시장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계속 반복이죠, 반복. 이런 심리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의 본질만 그냥 보는 겁니다, 본질. 기업의 본질을 보고 이 기업이 이런저런 뭐 주위 환경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계속 성장을 할수 있는 거 맞느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것 없느냐, 이런 부분만 보면 되죠. 심셀트리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 본업 부분에서 지금 뭐 바이오시밀러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잘 하고 있죠.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지금 바이든 케어 정책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셀트리온의 로드맵을 보면은 매년 하나의 신약을 지금 시장에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았고,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아주 탄탄합니다. 탄탄하죠. 근데 이제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이런 위기가 한 번씩 찾아오죠. 이번 이 코로나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항상 기회를 동반해서 오는 거죠. 기회를 동반해서 지금 이런 위기는 같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볼 부분은 셀트리온은 이런 정말로 위기에 솔루션을 강력하게 완벽하게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제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그리고 EMA 정식 승인까지 받은 이래 키로나가 있고 성공을 했죠. 자, 그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위기 왔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CT비육상과 흡입형 레키로나, 그리고 지금 차세대 백신 mRNA 백신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이런 위기가 왔는데 거기에 중심부로 들어가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셀트리온은 새로운 이런 환경에서 기회를 또 잡는 거죠. 환경이 이렇게 크게 바뀌면 거기에서 이제
치고 들어가서 기술력이 있는 그런 또 기업들은 거기서 또 기회를 잡는 거죠. 모더나처럼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은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이 코로나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거기에서 이제 솔루션을 강력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 1호 치료제로 지금 등극이 된 상태인데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2년인데 주가가 오히려 1년 내내 하락을 한 상태죠. 상당히 뭔가 미스매치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미스매치가 심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무슨 뭐 심리를 흔드는 그런 뭐 분식회계 무슨 상장 폐지 이런 글들을 막 쓰고 있는데 이거 뭐지 그거 조사하고 있는 거 3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요 언저리에서 갑자기 이제 그 내용을 막 집어 던지면서 지금 심리를 흔들기 위한 그런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량을 지금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노력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요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만 그냥 집중을 합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다 격가지입니다. 격가지.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특히나 투자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올리고 내리고 막 지 마음대로 흔들었죠. 이 JP신한이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죠. 완전히. 완전히 갖고 놀고 있는 그런 지금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을 해서 뿌려대고 주가는 다시 이제 슬금슬금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제 상승의 초입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여기서 이제 뭐 단타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심리 흔들기에 털려나가는 아주 자극, 이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잘 버틴 개인들까지 털어내려고 하면은 아주 자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자극적인 뭔가가 있어야죠. 아니면 말고, 근데 이제 대신에 아니면 말고여야 되죠. 그게 이제 아주 자극적인 부분인데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런 지금, 찌라시 기사. 그 말 그대로 그건 정말로 찌라시 기사입니다. 찌라시 기사.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를 흔들고 흔들고 하니까 또 물량들은 잘 나오죠. 지금 개인들이 이틀 연속 팔았고 오늘도 개인이 좀 팔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오늘까지 하면은 3일 연속으로 개인들이 꽤 많은 물량을 지금 던져대고 있죠. 상당히 완전 바닥권에서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제 심리를 흔드는 그런 부분에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마는 겁니다. 나 항복. 그런 거죠. 항복.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좀 큰 시야,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셀트리온의 진행 상황을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오미크론이 이제 새로운 돌풍이 되고 있죠. 돌풍의 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제대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가 아니고 그냥 없다. 없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백신도 마찬가지고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런 지금 상황에 제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가장 빠르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CT63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은 정말로 지금 큰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뭐 알약 부분은 제약 조건들이 너무나 많고 부작용 부분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됐고 이런 지금 상황이죠.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조금 불안 요소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얘는 검증이 다 됐죠. 특히나 부작용 부분에서 정말 단 한 건의 어떤 뭐 심각한 부작용 이런 부분이 단 한 건이 없었으면 단 한 건이. 그리고 메커니즘적으로 봐도 지금 그렇게 큰 부작용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금 메커니즘을 가진 치료제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크게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지금 아이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용에다가 가격 경쟁력에다가 안전성에다가 효과 부분 검증이 이제 돼버리면 거의 막 게임이 끝나는 거다. 그야말로 이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미크론 부분이 지금 전염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지금 뭐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되는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델타보다 이 오미크론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치명률이 한 50% 정도 낮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위험하죠. 의료체계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백신도 지금 회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염력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모수 자체가 걸리는 사람이 아주 크게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델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파급력을 가진 이 바이러스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슈퍼 히어로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CT백성과 흡입형 레키로나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오리지널 지금 이 셀트린의 본업 부분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년 하나씩 내겠다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매출은 그렇게 되면은 매출은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 운영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코로나 솔루션 부분이 2022년도에는 정말로 이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정말 크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